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두 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내 PR! 네? 어디라고요? 내 PR!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그냥 썰렁하게 보내요. 별다른 감회가 없습니다. 예. 우리 저 사모님과 연애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크리스마스가? 기억이 없습니다. 아, 그렇죠. 쉽게 잊혀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다 크고 나니까 예. 집이 다 비잖아요. 아. 특별하게 뭐 할 게 없습니다. 아니, 음악 틀어놓고 저 한번 춤이라도 추시면 좋지 않았을까? 어? 사교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아직 쑥스러워서 못하고요. 그 오랫동안 못 만났던 동무들 만나고 그렇게 보냅니다. 예, 교수님. 사춘기 때 기억이 납니다. 그 여학생들, 그 동기들. 사춘기라서 서먹서먹 해질 그 무렵에 누군가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 방석 싸움을 했거든요. 방석을 말아서 패는 싸움. 아, 그거 끝난 다음에 싹 가셔지는 어떤 어색함. 이런 것들이 또 생각이 나는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하여간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고 이제 2017년의 마지막 한 주를 맞게 됩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십니까? 네, 연말을 맞이해서 좀 무거운 책들보다는 가볍고 깊이 있는 책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 예, 예. 가볍다는 말은 책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간결하면서도 부담이 없다는 의미이고요. 깊다는 뜻은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대단히 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서점에 들르셔서 한 권씩 구하셔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새록새록 깊은 의미들이 되살아날 줄로 압니다. 예, 오늘은 벨기에의 뭐 유명한 시인이면서 극작가입니다.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책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름이 좀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는 파랑새라는 이 곡이죠. 예, 파랑새라는 그 동화극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치르치르와 미치르 이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 정확히 얘기하자면 틸틸과 미틸인데요. 일본식 표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썼던 것 같습니다. 틸틸과 미틸이 파랑새를 찾으러 갔다가 헤매고 돌아왔더니 결국 파랑새는 우리 집에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파랑새는 곧 행복을 얘기한다. 뭐 이런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요. 1911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극작가이자 시인이기도 합니다. 마테를링크 책을 한국에서는 파랑새 말고는 보기가 쉽지 않았는데 예. 올해 아주 주옥같은 산문집이 번역이 됐네요. 성기수 선생의 번역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나왔습니다. 예. 근대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한국 근대문학이나 일본 근대문학이나 중국 근대문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자주 등장을 해요. 뭐 파랑새도 그렇지만 상징주의적인 시도 그렇고 아주 아름다운 산문들도 그렇고요. 에세이도 그렇고 한참 동안 찾았었는데 잘 없다가 일본어로 띄엄띄엄 보다가 올해 이 책이 나온 걸 보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산문집 중에 하나 운명의 문 앞에서 그래서 몇 구절 읽어드릴 텐데요. 예. 운명의 문 앞에서도 좋지만 꽃의 지혜, 이른바 식물학적 상상력의 진경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책도 참 좋고요. 지혜와 운명이라는 책도 참 좋습니다. 지혜 운명은 우리 김 PD가 오늘 이 책 좋아하시면은 내일 한 번 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예. 운명의 문 앞에서라는 산문집은 뭐 죽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관련성 그리고 신에 대한 문제, 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나이 들어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모리스 마테를링크 나름대로 정말 웅숭 깊은 의미들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책들 읽다 보면은 한 구절에 꽂혀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아, 예. 그럴 때 참 많은데 이 책에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한 구절인 그 소중한 한 구절을 되새기다 보면은 그 구절이 내 삶의 지침이 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발견한 가장 의미 있는 구절이 아닌가 싶은데 예. 잠깐 보겠습니다. 한 인간이 늙어가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는 일은 지극히 드뭅니다. 자신이 저질러온 온갖 부정과 불의, 악행과 야비함을 딛고 반성과 심판을 거쳐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네, 요 구절이 저에게는 아릿하게 남았습니다. 아. 한 인간이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더 나은 인간이 되기란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예. 더 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저질러온 온갖 잘못들, 불의들, 악행들, 야비함들을 딛고 반성과 심판을 거쳐서 스스로 환골탈퇴하는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쉽지 않죠? 예. 나이가 들수록 자기 고집이 세지고요. 자기 옳다고만 주장하기 쉽고 그렇잖아요. 예. 저도 그렇지 않은가 뭐 생각해보곤 하는데 나이 들수록 아름다운 인간으로 바뀌어간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노력의 끈은 놓을 수 없지 않은가 싶기도 해요. 예.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아 나이 들수록 좀 더 품격 있게 격조 있게 늙어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운명의 문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저에게는 가장 강렬하고 아주 울림이 깊은 그런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한 시처럼 쓴 그러니까 자문가도 같고요. 짤막한 산문가도 같은 그런 시들의 향연이 이 책에서 펼쳐집니다. 그러면 몇 구절 함께 볼까요? 예. 아까 파랑새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복은 가까이 있다.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욕망이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모리스 마테를링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짤막한 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이 찾으려고 애쓰는 것, 언젠가는 찾아내고야 말 모든 것은 이미 우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기만 하면 됩니다.
미래의 천재가 밝혀낼 놀라운 사실 역시 우리 안에 이미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어떤 명상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제 나름대로 사회적인 의미에서 다시 읽어본다면은 우리 인류의 삶의 가능성,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사회, 우리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 다른 세상을 그리워하거나 저 멀리 다른 곳을 우리가 마냥 선망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그걸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에 있다는 판단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읽어보자면 신이라는 대한 명상이 아주 깊은데요. 뭐 우리 김필드는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 명상도 많이 하시고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신이라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얘기하는 신이 제가 생각하는 신과 가장 가깝지 않은가 싶은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신, 그것은 우리 영혼이 피워낸 꽃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나인 존재, 우리 자신의 정점. 신은 우리의 끊임없는 창조입니다. 시대에서 시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하루가 다르게 매일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생각하는 신이 유년기나 청년 시절에 생각하던 신과 같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신은 우리의 지성과 미덕, 힘을 먹고 자라납니다.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완벽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신의 신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과거의 당신이었고 지금의 당신이며 무엇보다 미래의 당신이 되고자 희망하는 바로 그런 존재가 신입니다. 신과 마찬가지로 당신 주위의 모든 시간과 공간, 영혼과 미지의 세계가 당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독실한 크리스천이나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낯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게 신의 가까운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예. 어때요? 이게 우리 김PD가 보기에는 신을 모독하는 언사에 가까운가요? 아유, 어떻게 신을 모독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 숨쉬면서 늘 변화해가면서 새롭게 발견해야 할 게 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신에 대한 모독이라면 신은 옹졸하기 짝이 없는 그런 아주 미천한 존재지요. 그렇게 열려있어 저는 김PD가 참 좋아요. 아, 그게 열려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사실 신에 대한 모독 운운하는데 저는 인간, 미물에 불과한 이런 사람에게서 모독 한마디 들었다고 거기에 발끈할 신이라면 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네, 명답입니다. 네. 도리어 이제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체계지요.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누군가를 탄압하고 짓밟을 때 쓰는 기재. 뭐 거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정말이지 우문의 현답입니다. 아, 이별 말씀. 어디 가서 그렇게 저도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신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신은 그야말로 불변의 존재이다. 근데 불변하면서 모든 것을 변화하게 하는 게 바로 신이다. 아, 저한테는 이게 아주 짜릿하게 아찔하게 와닿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운명의 문 앞에서를 보면은 죽음에 관한 단상들도 참 깊이 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죽어간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보다는 망각 속으로 밀어내고 두려워하기에 바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망령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나 해주면 되는 존재로 취급할수록 그들의 존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기도를 열심히 한들 우리를 위해 필요한 때만 그들을 불러내 되살려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이런 구절은 참 오랫동안 고민하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의 연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은 죽은 자는 그냥 망령에 지나지 않고요. 예. 우리가 필요할 때만 죽은 자를 불러낸다는 것이죠. 예, 예. 이 살아있는 자들은 바로 죽어있는 자들의 연속이라는 것. 이게 이 모리스 마테르링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인으로 얘기하면 개인사가 될 수 있겠고요. 가족으로 얘기하면 가족사가 될 수 있겠고 우리 사회로 얘기하자면 하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죽음을 정말 뚜렷하게 기억하고 내 안에 그 죽음의 싹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할 때 삶은 훨씬 빛날 수 있다고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아, 참, 오늘 정말 멋진 책, 특히 성탄절
다음 날에 또 곱씹기에 너무나 좋은 그런 구절들 소개받았습니다. 교수님 오늘 책 어떤 책입니까? 이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운명의 문 앞에서입니다. 그런데 서운하니까 제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왜 살고 있을까요? 나 이전에 살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있으며 나 이후에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끝없이 이어지는 사슬의 무용한 고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일까요? 수천 년을 관통하는 사색과 질문에도 불구하고 이 땅덩어리 위에서 삶을 구가해온 인간은 만족스러운 답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인데요. 왜 살고 있는지 우리 지나간 시공간을 통과해온 여러 사람들과 지금 나의 관계, 그리고 미래에 올 세대와의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하는 좋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 50살이 되기 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과 은둔을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견지했다. 이 웬만한 자기 객관화, 통찰, 성찰 이런 것이 없이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내공이 만만치 않은 작가입니다. 이 짧은 문장 읽어보시면은 느낌이 확 올 줄 압니다. 네.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운명의 문 앞에서 소개받았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이,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아, 이 드디어 들어왔어. 아,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군뱅이.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구미 창조됐습니다.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일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유산균 사랑 두 종류를 사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계값만 맞는 이벤트를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내 몸에 맞는 유산균 찾기 프로젝트. 수량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빨리 서두르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2017년 정말 마지막 입세같이 느껴집니다. 네, 며칠 남았죠? 한 5일 남았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예, 교수님, 오늘 또 어제 이어서 같은 작가 작품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모리스 마테를링크의 운명의 문 앞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예. 오늘은 두 번째, 지혜와 운명. 아.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이분 운명 참 좋아하시네요. 네, 운명 참 좋아합니다. 운명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야 될지, 그리고 지혜란 무엇인지, 지혜를 누구와 함께 나눌 것인지, 그리고 행복이란 무엇인지, 이렇게 쭉 깊이 있게 파고듭니다. 예. 모리스 마테를링크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파랑새로 유명한데요.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라는 아주 유명한 클로드 드뷔시 오페라도 있습니다. 예. 펠레아스와 멜리장드 오페라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 지혜와 운명 이런 제목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인가 운명이란 무엇인가 등등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데요. 먼저 여는 글처럼 짧게 비수처럼 와닿는 문장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닙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은 멀리 내다볼 뿐만 아니라 멀리 내다보면서 깊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 본다는 것은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습니다. 야, 이런 문장 하나 새기면은 뭐 하루 종일 행복합니다.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예. 사랑 없이 본다는 것은 어둠을 더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지혜하면은 지식하고 함께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식과 지혜는 완전히 다르죠. 지식이 좀 짧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혜로운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신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정말 지혜로운 분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배움의 기회만 얻으셨다면 아주 정말 훌륭한 엘리트가 되셨을 법한 그런 분인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을 접하기 전에 이미 아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 이렇게 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혜롭기 쉽지 않죠. 많은 경우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남의 삶뿐만 아니고 자기 삶까지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사랑의 힘을 갖지 못한 지혜는 또 사랑 갖지 못한 지식은 다시 말해 지혜롭지 못한 지식은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까지 해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뭐 면면이 봐온 바와 같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지혜에 관해서 더 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한 명료한 의식을 갖추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지혜가 의식보다 더 심오한 어떤 것이라는 깨달음에 이릅니다. 의식의 성장을 갈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의식 앞에 드러나는 보다 심오한 무의식의 눈뜨기 마련이지요. 지혜의 가장 맑은 샘은 바로 그 무의식의 심연에서 자리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동일한 무의식의 유산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그것을 의식의 표면 아래 깊숙이 묻어둔 채 살아가지요. 하지만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깊은 곳에 가 닿을 길을 내지 않고서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아, 이게 또 참 오랫동안 남을 구절입니다. 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무의식의 심연에 지혜를 내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걸 들여다볼 용기만 있으면, 진정한 용기만 있으면 누구나 지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용기가 왜 필요할까요?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이 없이는 그냥 현상 유지에 뭐 만족하는 경우가 많겠죠. 지혜를 탐사하고 지혜의 최적층으로 파고들기보다는 현상에 만족하면서 그저 그런 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경우가 많죠. 이게 이제 운명을 개척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이 마테르 링크가 숙명론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제 신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걸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고 자신의 깊이 있는 그 가능성들을 끌어올린다는 측면에서 이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지혜는 자기 혼자만의 지혜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내면의 깊이를 갖춘 사람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얘기하자면 내공을 갖춘 사람은 항상 자기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홀로 고고한 지혜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지어 무덤으로 향하는 인간의 운명과 동행하는 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운명을 어리석고 사악한 자의 운명과는 아주 다른 곳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존재는 끊임없이 서로 만나고 섞이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교차하는 세상사에 비단실과 삼실은 걷잡을 수 없이 얽히고 설키기 마련이지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홀로 고고한 척하는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런 인간의 운명과 함께하는 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정치적인 감수성을 얘기하곤 하죠. 우리 시민들의 집단적 지혜 또는 집단적 지성이란 말 쓰는데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자기만 간직한 어떤 고고한 척하는 그런
사적인 지혜가 아니고 어떤 집합적인 지혜를 상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쯤 오면은 이 마텔링크의 명상이랄까 사색이 어느 방향으로 이어져 있는지 조금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 또 새해 맞이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음미하시면은 제가 이거 들을 때보다 여러분들 각자 그 사이사이에서 정말 많은 의미들을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여기 읽다 보니까 눈물 얘기도 나와요. 우리 김PD님 눈물 잘 흘리십니까? 아, 세월호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네. 뭐 거짓 눈물, 악어 눈물도 유명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울었겠죠. 그리고 김프로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시는데 또 눈물 바람 좀 하셨겠습니다. 아, 걔하고 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수님. 아. 아니, 알터니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러셔요? 아웅다웅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는 브로맨스라 그러던가요? 그게 아주 절절하게 와닿던데. 네. 눈물 얘기 좀 해볼게요.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네. 눈물이 무색 투명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과거를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래서 눈물은 종종 뉘우침이나 아쉬움을 반영하곤 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리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기억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기억은 그 기억을 낳은 시간들 못지않게 아름다운 눈물로 흘러내리기 마련이지요. 아, 시 같은 산문입니다. 눈물이 무색 투명한 것은 그 안에 우리 영혼의 과거를 담아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아무리 울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기억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해서 있을 때 참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런지 잃고 나서야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깊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죠. 근데 눈물이 어떻게 다하지 못한 사랑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단편적인 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틸링크는 읽을수록 의미의 부피가 그 의미의 질량이 듬직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천국 경제론인가 유한비 기자가 말씀하셨죠. 예예. 예. 네, 아주 감동 깊게 들었는데 뭐 언제나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지혜와 관련지어서. 예예. 예. 한번 요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란 말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을 편협하고 유치하게 사랑한다면 결국 내 이웃도 그런 식으로밖에는 사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 먼저 나 자신을 건강하고 폭넓게 그리고 지혜롭게 사랑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이는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찰력이 강한 영혼의 자기에는 아둔하고 허약한 영혼의 헌신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사랑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기 전에 나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내어주는 것 또한 나를 갖춘 다음에야 가능하지요. 살아가면서 최대한 자주적이고 행복해하며 완성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책무입니다. 그것은 편협한 자존심이나 에고이즘과는 차원이 다른 자의식의 경지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충분한 자의식을 갖추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겸허함과 세상을 향한 애정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열정은 바로 그런 의식 상태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희생으로 고귀한 인간이 된다기보다 고귀한 인간이기에 희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마테를링크는 자기 안에 깊은 사랑하는 방법을 간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깊이 있게 폭넓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해도 맞는 것 같아요. 남에 대한 배려, 남과 함께 나누는 능력 있는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에 대한 배려가 깊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거꾸로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읽다 보면은 아마 예, 겨울 긴 밤도 훌쩍 지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와 운명과 행복 그리고 함께하는 삶에 대한 통찰이 빛나는 이 책 여러분들께 권해드리면서 올해도 함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쓰기 훈련하는 분들이 좋은 글, 그러니까 유명 작가의 글이겠죠. 이 글을 필사하면서 이렇게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는 거, 이거 올바른 방법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봐요. 아.
지난번에 오정희 선생 소개해드릴 때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훌륭한 작가들이 그런 연습을 많이 합니다. 제 경우에도 뭐 그런데요. 저는 이제 번역을 통해서 주로 이제 문장 훈련을 많이 했는데 예. 좋은 글을 옮겨 쓴다는 것은 천천히 읽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예. 아주 느린 독서 과정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느리게 읽다 보면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들도 발굴해낼 수가 있고요. 동시에 내가 몰랐던 내 자신의 사고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글들, 뭐 잘 골라야겠지만은 좋은 글들을 골라서 천천히 이렇게 옮겨서 보시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능력들을 발견하는 환희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 뭐 틈틈이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좋은 작가의 글 하나를 택해서 필사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되겠네요. 아,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불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긴 글들을 필사하는 데는 아무래도 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럴 테니까 오늘 소개해드린 이런 명상록이나 이런 수준 높은 에세이들 한 달락씩 옮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은 그게 글 쓰는 그 토양들이 훨씬 더 비옥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글 쓴다는 게 그냥 멋진 문장, 미사여구로 가득한 그런 글을 의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아낼 것인지, 어떤 깊이 있는 자기만의 사유를 담아낼 것인지가 좋은 글의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좋은 글을 쓴다는 것은 그 글 안에 있는 최적층이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겉으로만 이게 화려한 그런 글로 빠지기 쉬운데 그건 허무합니다. 조금 지나가 보면은 허망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내공도 쌓으면서 나름대로 글쓰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작가로 어떻습니까? 모리스 메테르링크 추천하실 만하신가요? 아, 물론입니다. 그리고요, 이 프랑스어로 썼는데요. 이거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우리 성규수 선생이 번역을 참 아주 깔끔하게 잘했습니다. 네. 의미도 깊고요. 하니까 옮겨서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를테면 마지막으로 또 어제처럼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옮겨 쓸 그 가치가 있는지 한번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하네요. 존재의 오솔길을 깊이 파고들수록 보다 겸허하고 소박한 진리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눈을 떠갑니다. 그 한결같음과 보편적인 모습에 갈수록 빠져들지요. 반면 특별한 것에 대한 흥미는 점점 수그러듭니다. 자연의 평화로운 흐름에 비춰보면 특별함이란 우리 허영과 무지가 빚어낸 유치함의 반영에 지나지 않음을 거듭 깨닫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뭐 이어가는데요. 신기하고 특별한 게 아니라 정말 소박한 진리를 찾아가는 글 천천히 읽으시면서 그리고 또 이걸 아주 느리게 옮겨 적으시면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 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드세요. 비타샵 그린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세 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하,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에?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우리는 좌절의 시간을 이겨냈습니다.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추운 겨울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새싹당 공차, 우리 같이 한잔 하시죠. 고마운 분들에게 참 좋은 선물 새싹당 공차. 천창걸몰닷컴에서 티백 2 플러스 1 행사 진행 중입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전창걸의 새싹당 공차.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이 오늘과 이제 내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2017년 정리하고 2018년 무술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새해 우리 교수님 큰 계획 있으십니까? 글쎄요, 특별하게 저는 계획이 없고요. 제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계획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삶이 닥쳐오면은 그 삶에 하나하나 대응해 가는 게 제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뭐 계획을 세웠는데 실현이 안 돼서 아 이럴 바에 나의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자. 이런 삶의 경험치에 따른 소신이신 건지 아니면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뭐 이런 철학적 소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인생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아... 수많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관계든 어떤 만남이든 수 없는 그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 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삶의 우연성을 잘 맞이하는 게 제 설계 아닌 설계겠죠. 네. 예. 내 운명에 몸을 맡기는 뭐.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팔자 소관에 얽매인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운명이 참 뭐랄까요? 너무 얄궂은 분들한테는 뭔 계획을 세워서 꼭 뭐 실현될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진 하겠지만은 과정에 충실하다면은 그 자체가 계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샤를르 몽테뉴라는 프랑스의 대사상가 쓴 그 수상록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예. 대작 중에서 오늘은 제가 문고본으로 골랐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역된 게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필이란 말 있잖아요.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인데 그 수필이라는 글쓰기를 창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테뉴하면 수상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체계나 논리 구성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술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수필을 프랑스어로는 에세라고 하는데요. 에세라는 게 어떤 시도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새로운 시도를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몽테뉴는 16세기에 살았던 사상가인데요. 프랑스가 가장 엄혹한 시절에 있을 때 인본주의자로서 르네상스의 귀결점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자신의 이 사유의 셈에서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모럴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란 말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골라서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양심에 대하여, 뭐 명예의 포상에 대하여, 뭐 잔인성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마다 자신의 생각을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 읽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전 수상록이라고 해서 저기 배 위에서. 쓴 스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네, 배 위에서 쓴 글. 뭐. 그만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범우문고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정에 대하여, 거짓말에 대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나쁜 수단에 대하여, 뭐, 나태에 대하여,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 뭐, 후회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자만심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문고판인 만큼, 뭐, 이게 볼륨을 느끼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시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내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잘 죽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예,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생명체라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갈 텐데 마치 영생 불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면이 종종 보면은 황폐할 때가 많죠. 예. 삶 앞에서 겸허해진다는 건 바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뒷받침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플라톤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몽테뉴의 이 사유가 훨씬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에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연구와 명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 밖으로 끌어내어 육체와 분리시켜 일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연습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론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준다는 한 가지에 기착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성은 시시덕거리는 농지거리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편안히 살게 하는 길을 찾아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세상의 모든 의견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쾌락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일점에 귀착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배척했을 것이다. 그 누가 고통과 불안을 목표로 하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인데요.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길이 바로 연구가 명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쾌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쾌락은 단순히 물질적 쾌락,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쾌락들, 이 영혼의 엑스터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명상하고 사유할 때 삶은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이 있는 쾌락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몽테뉴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심의 세계, 16세기의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신에게만 의탁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함으로써 삶이란 무엇인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겠죠. 죽음에 관한 이 글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죽기를 배운 자는 노예 근성을 씻어 없앤 자이다. 죽기를 알면 우리는 모든 굴종과 구속에서 해방된다. 생명이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님을 잘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니고요. 예. 육체적 삶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진실이나 정의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육체적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대와 고민이 많이 비슷했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고전의 힘 같은데 뭐 지금도 이 몽테뉴의 마니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책도 읽다 보면은 몽테뉴는 뭐 단골처럼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16세기이지만은 그 16세기의 세상과 불화하면서 고민했던 사유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교 전쟁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교 전쟁에다가 특히 이제 가톨릭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고 한참 종교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해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알력이 아주 거세지던 시기이기도 하죠. 예, 인간은 도외시되고 주장만 있는. 근데 그 주장은 또 종교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성시되고 또 거룩해야 할 그런 종교인데 이게 사람 죽이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사상가로서 괴롭고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 아, 이 몽테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면은 괜스레 몽테뉴를 펼쳐보고 싶고 다시 몽테뉴가 타전하는 신호에 반응하고 싶고 그래집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후회가 없을 수 없잖아요. 수상록에 보면 후회에 대하여라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예, 예. 뭔가에 우리가 악덕에 들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후회할 짓을 하곤 하죠. 뭐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걸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할 테고요. 예. 후회에 대하여에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악덕은 마치 종기가 살의 흉터를 남기듯이 영혼의 뉘우침을 남긴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자신을 긁어 뜯어 피투성이가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다른 슬픔과 고통들을 지워버리는 대신 뉘우침의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뉘우침은 그 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마치 열병의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와 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것처럼. 아,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가 감동하는 거 보니까 몽테뉴가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진짜 그 정도 성찰은 대단합니다. 특히 그 외부의 추위보다 내부의 오한이 사람을 춥게 만드는 거. 아, 이런 비유는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참.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부에서 오는 그 영혼의 뉘우침의 고통은 열병과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보다 더 혹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뉘우침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근데 그 뉘우침을 또 통과해야 영혼은 또 정신은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한 후회도 밀려오고 합니다. 후회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이겠죠? 또 하나 이 후회에 대하여에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우리들을 내부에서 판단하고 음미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공적인 행위 화려함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의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을 외형으로 나타난 용감함에 의해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내부 상태까지도 용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기능과 자기들을 경탄케 하고 자기들이 미칠 수 없는 다른 능력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마에게 무서운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은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깊어질수록 그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아, 그 말씀은 너무 고상한 비유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누런 똥바다에 핀 한떨기 장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그런 게. 이처럼 이 몽테니 수상록에는 구절구절 곱씹어 볼 언어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 자만심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분노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분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데 분노에 대하여서 쓴 부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각자의 분노를 마음껏 퍼뜨려 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은 유익한 법칙이긴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따금 나는 집안을 규제하기 위하여 실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화난 채 할 때가 있다. 연령이 나를 한층 날카롭게 함에 따라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는 가장 화를 내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인간의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어도 구실이 서며 까다로울 수 있는 연령이 된 만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화를 터뜨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분노를 안으로 삭여두면은 그게 병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분노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유머도 있을 테고요. 저항도 있을 테고. 근데 이 분노가 쌓여서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게 우리 몽테뉴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아,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2017년을 정리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연시 맞이하셔서 뭐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불어 이번 주에는 마테를링크하고 이 몽테뉴하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짤막한 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함께했고요. 내일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 이거 뭐야? 된장찌개 너무 맛있다. 아, 그거? 저번에 멸치 맛있다 그랬지? 바보 멸치에서 국물팩이 새로 나왔다기에 그걸로 국물을 내봤지. 솜씨 좋은 엄마가 센스까지 있으시네. 100% 국내산 천연 재료로 만든 바보 국물팩. 바보 저염 멸치와 새우 중 가장 맛있는 중화새우를 넣어 단맛과 깊은 맛이 깔끔하게 우러납니다. 무염 바보 멸치와 바보 국물팩은 포털에서 바보 멸치를 검색하시거나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만 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 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다긴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저희가 이제 방송하는 날이 오늘과 이제 내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2017년 정리하고 2018년 무술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새해 우리 교수님 큰 계획 있으십니까? 글쎄요. 특별하게 저는 계획이 없고요. 제 체질이 그래서 그런지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계획 세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삶이 닥쳐오면은 그 삶에 하나하나 대응해 가는 게 제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뭐 계획을 세웠는데 실현이 안 돼서 아예 이럴 바에 나의 계획 자체를 세우지 말자. 이런 삶의 경험칙에 따른 소신이신 건지 아니면 계획 세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뭐 이런 철학적 소견이신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계획대로 인생이 전개된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겠습니까? 아. 수많은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요소들이 많은데 관계든 어떤 만남이든 수 없는 그 우연의 입자들이 빚어내는 무지개 같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그 삶의 우연성을 잘 맞이하는 게 제 설계 아닌 설계겠죠. 네. 예. 그냥 운명에 몸을 맡기는 뭐. 네. 네. 뭐 그렇다고 뭐 팔자 소관에 얽매인다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운명이 참 뭐랄까요. 너무 얄궂은 분들한테는 뭔 계획을 세워서 꼭 뭐 실현될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겨내는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는 달라진 하겠지만은 과정에 충실하다면은 그 자체가 계획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십니까? 네, 오늘은 그야말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를르 몽테뉴라는 프랑스의 대사상가 쓴 그 수상록이라는 대작이 있습니다. 예. 대작 중에서 오늘은 제가 문고본으로 골랐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역된 게 있으니까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필이란 말 있잖아요. 붓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인데 그 수필이라는 글쓰기를 창안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몽테뉴한 수상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가는 대로 쓴 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체계나 논리 구성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떠오르는 생각들을 기술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예. 수필을 프랑스어로는 에세라고 하는데요. 에세라는 게 어떤 시도 이런 뜻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삶의 새로운 시도를 글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몽테뉴는 16세기에 살았던 사상가인데요. 프랑스가 가장 엄혹한 시절에 있을 때 인본주의자로서 르네상스의 귀결점이라 그러죠. 인본주의자로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인간과 사회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자신의 이 사유의 샘에서 길어올리고 있습니다. 보통 모럴리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란 말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고 어느 곳이나 골라서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양심에 대하여, 뭐 명예의 포상에 대하여, 뭐 잔인성에 대하여, 교만에 대하여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테마마다 자신의 생각을 쭉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연말 연시 읽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전 수상록이라고 해서 저기 배 위에서. 쓴 스피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네, 배 위에서 쓴 글. 뭐. 그만하겠습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책은 범우문고판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우정에 대하여, 거짓말에 대하여, 좋은 목적을 위한 나쁜 수단에 대하여, 뭐 나태에 대하여,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 뭐 후회에 대하여, 분노에 대하여, 자만심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문고판인 만큼 뭐 이게 볼륨을 느끼긴 어렵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그야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으시면은 미처 몰랐던 나의 내면 풍경을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 죽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어느 쪽이냐면은 잘 죽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풍요롭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예. 예,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생명체라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갈 텐데 마치 영생 불사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면이 종종 보면은 황폐할 때가 많죠. 예. 삶 앞에서 겸허해진다는 건 바로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뒷받침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기를 공부하는 것이라는 얘기는 플라톤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몽테뉴의 이 사유가 훨씬 절절하게 와닿는데요. 조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키케로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죽음에 대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것은 연구와 명상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들 밖으로 끌어내어 육체와 분리시켜 일하게 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죽음의 연습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이론은 결국 우리에게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쳐준다는 한 가지에 기착되기 때문이다. 진실로 이성은 시시덕거리는 농지거리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만족만을 목표로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 노력은 성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편안히 살게 하는 길을 찾아주는 일임에 틀림없다. 세상의 모든 의견은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쾌락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일점에 귀착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이런 의견을 배척했을 것이다. 그 누가 고통과 불안을 목표로 하는 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글인데요.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길이 바로 연구가 명상이라고 얘기하고요. 뒷부분에 쾌락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쾌락은 단순히 물질적 쾌락,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 쾌락들, 이 영혼의 엑스터시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명상하고 사유할 때 삶은 점점 더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은 더 깊이 있는 쾌락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몽테뉴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신중심의 세계, 16세기의 신중심의 세계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을 신에게만 의탁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깊이 고민함으로써 삶이란 무엇인가를 거꾸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겠죠. 죽음에 관한 이 글에서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죽기를 배운 자는 노예 근성을 씻어 없앤 자이다. 죽기를 알면 우리는 모든 굴종과 구속에서 해방된다. 생명이 잃는 것이 불행이 아님을 잘 이해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 불행이라는 것이 없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자는 얘기 분명히 아니고요. 예. 육체적 삶에 매달리다 보면은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는 하나의
표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맞서 싸울 때 진실이나 정의는 더 우리에게 가까이 와 닿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생명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육체적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니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시대와 고민이 많이 비슷했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게 고전의 힘 같은데 뭐 지금도 이 몽테뉴의 마니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책도 읽다 보면은 몽테뉴는 뭐 단골처럼 등장하곤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당시 16세기이지만은 그 16세기의 세상과 불화하면서 고민했던 사유의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는 이제 종교전쟁의 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교전쟁에다가 특히 이제 가톨릭이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고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고 해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알력이 아주 거세지던 시기이기도 하죠. 예, 인간은 도외시되고 주장만 있는. 근데 그 주장은 또 종교라는 외피를 두르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신성시되고 또 거룩해야 할 그런 종교인데 이게 사람 죽이는 주체가 되고 있으니 얼마나 사상가로서 괴롭고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다는 거. 아, 이 몽테뉴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사람이 진짜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 바뀌는 시점에 이르면은 괜스레 몽테뉴를 펼쳐보고 싶고 다시 몽테뉴가 타전하는 신호에 반응하고 싶고 그래집니다. 그래서 또 연말이 다가오면은 아무래도 후회가 없을 수 없잖아요. 수상록에 보면 후회에 대하여라는 아주 명문이 있습니다. 예, 예. 뭔가에 우리가 악덕에 들렸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 유혹에 이끌려서 후회할 짓을 하곤 하죠. 뭐 인간이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기 마련인데 그걸 또 얼마나 깊이 있게 성찰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 후회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할 테고요. 예. 후회에 대하여 해서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악덕은 마치 종기가 살의 흉터를 남기듯이 영혼의 뉘우침을 남긴다. 그래서 영혼은 항상 자신을 긁어 뜯어 피투성이가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다른 슬픔과 고통들을 지워버리는 대신 뉘우침의 고통을 낳기 때문이다. 그런데 뉘우침은 그 손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통스럽다. 마치 열병의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와 더위보다도 더 혹독한 것처럼. 아, 어떻습니까? 우리 김 PD가 감동하는 거 보니까 몽테뉴가 역시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진짜 그 정도 성찰은 대단합니다. 특히 그 외부의 추위보다 내부의 오한이 사람을 춥게 만드는 거. 아, 이런 비유는 어떻게 잡아냈을까요? 참. 정확히 표현하자면 내부에서 오는 그 영혼의 뉘우침의 고통은 열병과 오한과 발열이 외부에서 오는 추위보다 더 혹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 내면의 영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는 뉘우침의 시간이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근데 그 뉘우침을 또 통과해야 영혼은 또 정신은 좀 더 단련되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흐르다 보면 젊은 시절에 저질렀던 잘못들에 대한 후회도 밀려오고 합니다. 후회했던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또 우리의 인간이 해야 할 일이겠죠. 또 하나 이 후회에 대하여 해서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우리들을 내부에서 판단하고 음미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공적인 행위 화려함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평가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의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들을 외형으로 나타난 용감함에 의해 판단하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내부 상태까지도 용감한 것으로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자기들과 같은 평범한 기능과 자기들을 경탄케 하고 자기들이 미칠 수 없는 다른 능력을 결부시켜 생각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마에게 무서운 모습을 부여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핵심은 삶의 위대함은 위대함 속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속에서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가 깊어질수록 그 사회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겁게 가라앉은 진창 속으로부터 샘솟는 몇 줄기 가느다란 분수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아, 그 말씀은 너무 고상한 비유고요.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누런 똥바다에 핀 한떨기 장미.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이겠죠. 그런 게. 이처럼 이 몽테니 수상록에는 구절구절 곱씹어 볼 언어들이 참 가득합니다. 예. 자만심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분노에 대하여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분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통찰을 보여주는데 분노에 대하여서 쓴 부분 짧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각자의 분노를 마음껏 퍼뜨려 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들은 언제나 평화로울 수 있다. 이것은 유익한 법칙이긴 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따금 나는 집안을 규제하기 위하여 실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는데도 화난 채 할 때가 있다. 연령이 나를 한층 날카롭게 함에 따라 나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나는 가장 화를 내지 않고 까다롭지 않은 인간의 부류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되어도 구실히 서며 까다로울 수 있는 연령이 된 만큼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화를 터트려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이 앞뒤 안 가리고 화를 내서는 곤란하겠지만은 분노를 안으로 삭여두면은 그게 병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분노를 풀어내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겁니다. 유머도 있을 테고요. 저항도 있을 테고. 근데 이 분노가 쌓여서 병이 되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잘 하라는 게 우리 몽테뉴의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아,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2017년을 정리하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말연시 맞이하셔서 뭐 좋은 책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제가 불어 이번 주에는 마테를 링크하고 이 몽테뉴하고 가볍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아주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짤막한 글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몽테뉴의 수상록으로 함께했고요. 내일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